전남 동부 지역의 옛 사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보는 코너, 그때 그 시절입니다. 사람 사는 정이 물씬 느껴지는 곳 하면 어떤 곳이 떠올려지시나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시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때 그 시절에서는 여수시의 여러 전통시장들의 옛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엮어봤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그때 그 시절,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여수시 교동과 중앙동에 위치한 진남로 상가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인데요. 1983년 진남로 상가 본영회가 결성되면서 남녀 패션복,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상점이 입점했습니다. 현재는 약 100여 개의 상점이 이곳에서 영업 중인데요. 그렇다면 그 옛날 진남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이것은 1970년대 진남로의 풍경입니다. 양쪽 길목으로 지금처럼 상점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요수 진남로는 여수시를 대표하는 상업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진은 1958년 당시 중앙시장의 모습인데요. 1949년 2월 여순 사건이 수습된 후 당시 정부는 여수 지역에 1억 8천만 원의 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지역민들에게 생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구호자금 중 4천만 원을 시장 건립에 쓰게 되는데요. 1960년대 여수 중앙시장은 이렇게 단층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중앙시장의 모습도 이렇게 바뀌고 변화했습니다. 현재 여수 중앙시장은 다양한 상가와 소규모의 노점으로 구성돼 소비자를 맡고 있는데요. 세월에 따라 여수시 중앙시장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곳에서 물건과 함께 정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산자락 아래 야트막하게 지어진 다리.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은 1957년 여수 서시장 다리의 모습입니다. 여수 서교동에 위치한 서시장은 상설 전통시장으로 1982년 5월 시장으로 개설됐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길과 길을 잇는 서시장의 다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뒤로 늘어선 높은 건물들이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민이 이용하는 장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여수 서시장. 골목마다 들어선 다양한 상점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그득했던 시절. 흑백 사진 속에도, 오늘날의 모습 속에도 한줌 더움으로 쥐어주며 정을 팔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언제 가도 늘 푸근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흑백 사진 속 전통시장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은 언제나 정겨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주 이 시간 전해드리는 그때 그 시절,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꾸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